그대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은 도깨비 방망이. 이거 왜 좋아, 어머니? 소원 좀 들어달라. 며느리가 복을 주라고. 어떤 소원이 있어요? 며느리가 아파? 손자도 아파. 손자도 아파. 그럼 여기 있을 게 아니에요. 여기 쓰세요, 어머니. 기적의 기도예요. 여기서 빌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이 초에다가 기도하면. 응? 네. 자, 영채님. 영채님.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 며느리와 손주가 아파요. 손주가 아파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영채님. 영채님.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자, 제 눈 보세요. 은자야. 은자야.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아팠니? 이 모진 삶을 사느라. 이 모진 삶을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은자야. 은자야. 너무 두렵지? 너무 두렵지. 며느리도 아프고. 며느리도 아프고. 손주도 아프고. 손주도 아프고.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을. 근심 걱정을. 근심 걱정을. 하늘에 다 맡겨. 하늘에 다 맡겨. 영채님께 맡겨. 영채님께 맡겨.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자, 우리 아기 여러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은자야, 은자야, 고생했다, 고생했다, 애썼다, 애썼다, 은자야, 은자야, 자식 잘 키우고, 자식 잘 키우고,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잘 살았어. 자,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아기 어디 있어? 요거나 촛불 있어, 기도한 그거를 메탈액자를 하나 사드려. 그러면 요 메탈액자를 하나 놓고 어머니. 아침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자, 따라해요. 기도문 알려줄게. 네. 영채님. 영채님. 제 며느리와. 제 며느리와. 손주가 아파요. 손주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어미의 아픈 기도를. 이 어미의 아픈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지? 소원을 들어주셨어. 네. 어머니 소원을 들어주셨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있어. 어머님 미움 올라올 때 있지. 딸이나 뭐 아들이나 누구한테 제일 미움이 올라와요? 남편. 남편. 미움 올라오면은 기도를 안 들어주셔. 미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와서 기도해야 돼. 영채님. 영채님. 제 미움을. 제 미움을. 알아차려서, 알아차려서 내리게, 내리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한, 불쌍한 남편에게, 남편에게 미움 쓰지 않도록, 미움 쓰지 않도록 저를 치유하소서. 저를 치유하소서.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미움을 쓰면 그게 살기라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웃는 나처럼. 그러니까 미움이 올라오면 그렇다고 참을 수도 없잖아요. 제 기도하는 거. 이 미움을 치유하소서. 이 미움을 치유하소서. 치유하소서. 미움은 병인 거예요. 알겠죠? 너무 두렵고 아프니까 엄한 영감님한테 화풀이 하잖아. 맞잖아. 봐. 아, 며느리 아파. 손주 아프니까 너무 두려워. 아파. 그러니까 괜히 엄한 영감님한테 화를 내고 있어. 미워하고 있어. 그럼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어머니? 네, 네. 그 약속만 지키셔. 네, 네. 미움 올라올 때 미움을 치유해 주세요. 네. 제가 너무 두려워서 그래. 아파요 하고. 손주와 며느리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러면 네. 들어줘요. 네, 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